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수가 밀렸잖아요. 그러다가 단기 반등 시도를 몇 번이고 하기는 했습니다. 네,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단기 시장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딱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는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 앞으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진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은 좀 실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증권사의 실적 컨센서스는 어때요? 좀 많이 낮아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낮아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도 좀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시장으로서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일매일 일봉 흐름 그리고 수급 흐름 환율 흐름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점검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시황 점검인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전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네, 물가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언제 정점을 찍냐 이게 관건이죠. 정점만 확인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언제 정점을 찍을 것인가 그 부분을 보셔야겠고 두 번째로 하반기 글로벌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의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실적 변화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먼저 미국의 CPI와 가솔린 가격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지금 CPI랑 가솔린 가격이 뭐 요 이전까지는 막 등락을 거듭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추세적인 상승이 쫙 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가솔린 가격이 좀 꺾였습니다. 이번 주에 WTI가 의미 있는 하락을 보였어요. CPI는 아직은 상승 추세고 가솔린 가격은 살짝 꺾였죠. CPI와 가솔린 가격이 동시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찍고 지나고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은 들어요. 이번 주에 그 러시아 우크라 휴전 가능성이 약간 부각이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시각 쪽으로 좀 더 넘어가기는 했는데 국제 유가가 어쨌든 고점을 찍고 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글로벌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연준과 미국의 물가 행보들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12개월 선행 EPS 변화 추이입니다. 네, 선행 실적 전망치죠. 자, 보시면 나스닥은 실적 전망치가 조금이지만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기업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도 도움은 되겠죠. 다만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는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실적 컨센서스를 하향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절대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예상치 대비 얼마나 잘 나오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시는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눈여겨보자.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군계 일학이라고 해서 어떻죠?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데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런 기업으로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호실적을 내거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은
다른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것보다 더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어요. 결국은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섹터라든지 종목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런앤런에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런앤런 시청해주시면서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지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